내가 가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, 그게. 내가 가려도 이미 다 알아, 서로 그 큐에 들어간 걸. 여기도 한국 서버랑 똑같아. 어차피 애들 다 친추 돼 있어, 챌린저들끼리. 방송을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. 아니 이게 이만큼 점수 높은데 방송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냥 내가 게임 돌리기 시작하고 방송 켜고 돌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애들이 그 게임 하면서 내 걸 켜놓는다니까? 그 서로 그게 약간 공유되어 있는 문화 같은 거야. 아, 중국 서버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약 더 유명하거든? 이 중국에서는 특히 여기서 나만큼의 관심을 가지려면 한국인에서는 페이커밖에 없어. 솔직히 다른 프로게이머들은 인지도 면에서는 그냥 X이에요. 그냥 나 게임하면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하는 거야, 다 같이. 아니 연예인평이 아니라 진짜라니까? 오늘 아침에 순두부 먹으러 순두부집 갔는데 가게 점원이 사인을 달랬어요. 진짜라니까? 아니 나 그리고 집 아래 있는 미용실도 다 나 알아봐. 아니 그냥 나 나가서 어디 들리면 다 알아봐. 그냥 알아보는 사람 너무 많아. 저 연예인병이 아니고 연예인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. 알아보는데 뭐 어떡해. 나 진짜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별로. 하루에 진짜 딱 한 번 나갈까 말까. 나는 이 집 반경 50m를 벗어나질 않아요. 어 뭐야 우리 정글 또 케인이네. 어 케인 좀 안 하면 안 되나? 왜 계속 케인 하는 거야.